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끊어진 것이 곧 죽음이고 성경은 그 죽음을 죄의 싹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분리된 이 분리를 없애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상태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은 성경은 이 분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이 갈라 놓아진 이 사이, 분리된 이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어붙여 주셨는데 그 이어붙이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놓으신 것이 성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연결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이것이 그 성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데리고 1.1km라는 아무도 없는 공간을 이 제물과 함께 둘이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 뒤에서 온갖 내 죄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외로운 길을, 그 신앙의 길을 제물과 함께 걸어서 성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선 그 죄인은 성소뜰 오른쪽에 있는 희생제물 잡는 곳으로 제물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희생당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으로 가져갑니다. 이 번제단은 이 첫 번째 뜰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번제단으로 가져간 그 제물을 그곳에서 불태워요. 그곳에서 불사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그곳에서 완전히 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물두멍을 지나 성소의 첫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첫 번째 칸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이 촛대는 성령의 기름으로 불타올라 캄캄한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면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했지요. 그리고 그 분향단 뒤편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 지성소의 중앙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 정부의 법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었고 그 그룹 천사 사이를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의 영광이 거기서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희생제물의 피와 함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희생제사는 다 마쳐졌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1년이 마치는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성소가 정결케함을 입습니다. 성소에 뿌려진 죄를 상징하는 피들이 그 성소의 1년 내내 거기에 누적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나눴듯이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돌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나아갈 수 없고 누구만 나아가냐면 의인만 나아갑니다. 희생제물의 피로 모든 것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의인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위치할 때에 먼저 두 개의 큰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간에 대각선을 두어 번제단을 두고 두 번째 공간에 대각선을 그어 주 중앙에 법궤를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두 개의 큰 기둥이에요. 번제단과 법궤이죠. 번제단은 희생제물의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불타올라 번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그 죄의 용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번제단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곳, 그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는 모두 다 용서되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가 다 용서되었어요. 그곳에서 죄인은 의인이 됩니다. 용서받음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법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소멸하는 분이시는 하나님께로 죄인은 나올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 정부의 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를 경험함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정죄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그 죄로 정죄되는 그 정죄를 상쇄시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올 자격을 갖춘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성소의 뜰에 있는 십자가 번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앞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정부의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부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줘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곳에 쉐키나의 임재로 거하셨으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대신 번제단에서 불태워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키게 하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Who is so great, O God, as our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Thy way가 in the sanctuary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그 매 발걸음 발걸음 발걸음이 성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코데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성경 수많은 곳에서는 성소 혹은 지성소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거룩하다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는 이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은 성소 안에 있다 혹은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번역되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다고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성소에 죄인이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마주친 곳이 바로 이 번제단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의 죄는 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아래에 내려 나온 자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왜 십자가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 죗된 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매일 매순간 이 용서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의 용서가 이 번제단에서 끝났지만 이 번제단에서 모든 희생제도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소의 희생제사는 번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지나 대속제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까지가 구원의 과정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나 아직 우리는 성소의 첫째 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지난 이후에 대속죄일이 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혹은 성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아직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나 쉐키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 군대를 이기고 애굽에서 탈출할 힘이 없었어요. 외부의 도움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당연히 자신들의 종을 놓치기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열 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장자 대신 한 제물,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장자 대신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문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장자 역시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장자 대신 혹은 이스라엘 대신 죽은 그 희생제물의 피 안에 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거기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구원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이 거기서 끝이 아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도착해야 하는 그 여정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희생제물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열린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 희생제물의 희생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만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였어요. 그러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이 남아있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그 여정이 남아있었듯 여전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시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늘까지 가는 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새벽 성소학교 모든 학생 여러분, 십자가는 닫혀버린 하늘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열린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그 번제단은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주는 열린 문입니다.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도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피로 이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며 이 문을 열고 계세요.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초청하십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신 그 음성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음의 두려움에 사망의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자들아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이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열려진 이 문으로 지금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열려진 이 문,
이문 외에는 그 어떤 문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용서를 선물로 받으시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우리를 힘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들,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이 마련된 성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넓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